아, 문화? 아직 안 오죠? 이게 그대로 올라오면 저기가 다 갔네. 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2021년 8월 7일 비행 시작합니다. 오늘은 입추입니다. 아, 이제 입추면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온 겁니다. 아, 여름에 그 지긋지긋하던 고도가 안 올라가던 그 여름이 이제 오늘부터 서서히 구름이 높아지고 하늘이 높고 마른 살진다는 천고 마비의 계절이 돌아오는 겁니다. 비행도 이제 좀 더 고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질이 높아져요. 오늘은 청주에서 GTO 따시는 두 분이 비행을 하러 오셨어요. 비행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제가 최대한 줄여봤어요. 편집을 하고 레전드 형님은 먼저 이륙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륙을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말번은 청주에서 오신 분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약했어요. 약했다가 30분 간격으로 바람이 올라와 열바람이 올라왔는데 이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첫 타임에 이륙하자마자 레전드 형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열을 잡고 고도를 올렸어요. 같이 구름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열 좋죠. 저는 청주에서 오신 분들이 말번까지 다 이륙할 때까지 이륙장에서 기다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뒤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자, 발효 소리 좋죠. 레전드 형님도 이제 저 있는 대로 와서 같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요 열을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바로 뒤쪽 구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레전드 형님이 오랜만에 저 비행하니까 신났어요. 옆에 바짝바짝 붙고 오늘도 저는 평일날 심심하기 때문에 저녁에 하네스를 잡고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만집니다. 그 결과 오늘은 오른쪽 악셀에다가 10%가 잡혀 있습니다. 왼쪽은 안 잡혀 있었고 저번에는 흑성산에서 왼쪽 오른쪽 다 잡혀 있었는데 오늘은 오른쪽만 잡혀 있어요. 오른쪽만 너무 짧게 매놨어요. 하네스 다리끈을 좀 길게 했더니 다리를 뻗으면은 오른쪽만 악셀레이션이 10% 정도 잡혀있고 아주 짜증났어요. 고도 서클링 하는데 자 일단은 청주에서 오신 분도 이륙 한 분 이륙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지웅이 형님도 이륙해서 지금 고도를 헬트풀 하기 위해서 릿지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산까지 안 올라왔다가 20-30분 텀으로 확 몰아치면서 열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 열바람이 올라올 때 그걸 잡아서 고도를 높여야 돼요. 지금 마지막 말번 아이고 이륙을 잘 하셨습니다. 서운산에서 혼자 말번 뛰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저기 천안에서 만났는데 E6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GTO를 타시는데 GTO 글라이더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글라이더, 성능이 좋은 글라이더, 마음에 드는 글라이더가 새로 출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구입해서 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웅이 형님도 그렇고 우리 첫단에서 오신 분들 GTO 똑같아요. 색깔이 사이즈만 좀 틀리고 색깔이 똑같고 비행은 좀 잘 하시는 분들이고 같이 고도를 높여서 오늘은 진천까지 가기로 했는데 아까 레전드 형님은 저하고 고도로 올리고 저는 다시 고도를 깎고 1시간 동안 이륙장에서 우리 손님들이 이륙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륙을 하게 됩니다. 레전드 형님은 벌써 30km는 날아갔을 거예요. 아까 첫 소멀에 1300 이상을 잡고 고도가 까지니까 날아간다 무전 날리고 가셨어요. 이렇게 악셀레이션이 한쪽만 밟혀 있을 경우에는 서클링 할 때 굉장히 짜증나요. 평상시에 팍팍 올라가던 게 이게 감이 틀리니까 자꾸 좌턴 우턴 막 브레이크 량을 좀 더 잡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천안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은 서운산 뒤로 넘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고도 1000m 이상만 되면은 여기서는 1100, 1200 이렇게 올라가야 넘어가는데 저는 일단 1000m만 넘으면은 제가 먼저 스타트 할 겁니다. 자, 일단 올라왔어요. 1000m까지, 1000m 이상까지. 그리고 천안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고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면은 제가 상승을 하거나 또 서버를 잡으면 저 있는 대로 올 것이고 제가 올리지 못하고 까지면은 아마 다른 쪽으로 해서 비행을 하실 겁니다. 1000m 이상 올라왔고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바람이 일정하게 잘 불어주지 않고 오늘은 예보상 8km, 6km 이렇게 불다가 가스트가 20km 이상 이렇게 부는 예보가 있었어요. 예보가 딱 맞아요. 근데 그 텀이 30분 정도 됐습니다.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때 한 명 나가고 또 20, 30분 기다렸다가 또 한 명 나가고 또 20, 30분 기다렸다 한 명 나가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타트 했는데 이 시간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실제 동영상은 굉장히 지루해요. 고도 올렸다 깎고 올렸다 깎고 천안 저기 뭐야 청주 분들이 고도를 올릴 때까지 같이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아마 진천까지 가서 지금 이 시간이면은 아마 내렸을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서운산에서 스타트했습니다. 청주 분들은 아직도 고도를 더 올리고 있어요.
GTO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고 고도 잡고 온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고도 나발이고 그냥 갑니다. 저 앞에 채석장에서 하나 걸려주길 기대하면서 그냥 가고 있어요. 레전드 형님은 채석장 위에서 1300을 잡고 여기 진천 벌판을 건너 뛰신 것 같아요. 저 구름이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살아있으면 상승이 될 것이고 구름의 모양에 따라 구름이 막 생긴 구름하고 또 없어지는 구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기를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데 구름이 지금 저 타임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퍼지면서 이제 흐트러지거나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많이 껴 있어요. 지금 푸예요. 지금 상층 구름이 껴 있고 고도는 낮고 그다음에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주는 게 아니고 거의 무풍처럼 딱 끊겼다가 한 30분 있다가 확 몰아치는 바람 그런 기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면에서 20-30분을 버틴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하고 건너편 산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구름이 잔뜩 해를 가리고 있어요. 여기서 고도를 못 높이면 요 앞에 내리기 좋은데 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앞으로 고압선이 지나기 때문에 고압선만 넘게 되면은 백곡전 수지가 보입니다. 요즘은 아직 벼가 안 익었기 때문에 완전한 가을로 들어가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되면 여기 내릴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열도 좋고 하지만 지금은 벼가 다 심어져 있고 아직 추수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착륙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농길이나 밭길 차 안 다니는 농로 요런 데로 착륙을 해야 돼요. 빈 공터나 밭이나 요런 데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착륙이 되시는 분들이 XC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기 뭐야 초보 글라이더 타더라도 열심히 이 착륙 하게 되면은 XC를 할 수 있어요. 항상 여기서 못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붙이면서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참을 비볐어요. 지금 오늘 동영상은 너무 지루해서 제가 많이 한 2시간 정도 잘랐어요. 여기서 비비고 있을 때 청주분들은 서운산에서 최고 고도를 잡고 고압선을 넘어갔습니다.
저 있는 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착륙 준비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착륙할 만한 데가 넉넉지 않죠. 하지만 집중해서 잘 내린다면은 어디든지 착륙할 장소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행을 하면서 고도를 하면서 저 길에 저 개울이나 길에 내릴 거예요. 저 다리 작은 다리 건너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비행의 꽃은 착륙입니다. 아무리 비행자라고 착륙하다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밀 착륙 연습을 항상 해둬야 돼요. 꼭 굳이 정밀 착륙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전기줄이 가로세로로 많이 있어요. 자, 요 전기줄을 피해서 요 길에 내릴 겁니다. 나무도 피하고 여기 가로 전보줄 하나 있죠. 옆으로 살짝 건너서 저 앞에 또 있습니다. 그 전기줄을 논 쪽으로 피해서 저 길로 바로 내리게 됩니다. 내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비행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편집을 했지만 그래도 청주분들 오셔가지고 레전드 형님과 우리 지웅이 형님과 아주 2시간 이상 재밌게 비행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부니까 내일은 아마 천안 쪽으로 이동을 해서 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맨이었습니다. 저기 배꼽 저수지 거기 내렸어. 그 저수지 있는데. 저기 넘어가고 나는 못 넘어가서 그 앞에 기대는. 하여튼 저기 뭐야 여기 먼저 착륙한 저기 착륙장에 착륙한 분이 Woohoo!